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바로 이 자리는 스위스 대사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민감성 피부, 특히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이런 피부 질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끼리는 많이 교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주사 피부염이 뭐야? 하는 정도로 그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민감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워낙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간단하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고! 여러분들이 이 피부 겉에 있는 피부 표면이 물을 좋아할까요? 물을 싫어할까요? 우리 원래 피부는 수분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하는데요. 딱 유일하게 가장 겉에 있는 이 표면만큼은 물을 매우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떨어뜨려도 피부가 스펀지처럼 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방울 그대로 맺혀있죠. 자, 그게 실제로 우리가 피부가 물조차도 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은 이게 하루 종일 물이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우리 피부에는 한번 물이 흡수가 딱 되고 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그래도 유지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 바로 뭐냐면 이 피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분을 딱 잡는 순간부터는 이걸 안 뺏기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성격은 실제로 물조차 투과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한번 통과 돼서 들어가면 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듣죠. 피부 장벽. 그냥 딱 하나입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모든 증상이 생긴다. 사실 그게 피부의 가장 겉면에 있는 각질층은 벽돌하고 시멘트처럼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딱 무너지면 어떨까? 버려지죠. 막 무너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고요. 세균, 뭐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오게끔 너무 쉬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피부 장벽인 겁니다. 그럼 이게 딱 튼튼하면 아까 물도 못 들어갈 정도에 아주 튼튼하게 딱 붙어 있으면 잘 못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장벽이라고 하는 걸 성벽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전쟁터에 성벽이 있으면 성 내에 있는 사람도 성 밖으로 못 나가고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성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계속 밖에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엄청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이해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돼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평소에 너무 건조해요. 근데 여드름 생기고 막 피지 올라왔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복합성 피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평소에 저 기름도 되게 많이 오르고요. 되게 막 기름지고 여드름도 많고 막 웅도 큰데 갑자기 건조해졌어요. 복합성 피부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너무 다른 피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건성이었죠. 그래서 건성인 사람이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지성인 사람이 수분이 부족해져 있는 경우죠. 자, 근데 옛날에는 건성과 지성을 반대로 딱 묶어 놓으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니까 복합성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건성이든 지성이든 수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수분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성인 경우도 건조할 수 있고 지성인 경우도 건조할 수 있고 그 증상이 넘어가면 되게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음은 건성 민감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지성 민감성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은 똑같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질층이 되게 많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피부에 대한 기름층이 되게 약해지게 되고요. 그런 것보다 잘 붙들러 놓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탈락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형상이 생기면 피부가 되게 거칠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각질도 생기기도 하고요. 되게 또 거칠어지는 이 느낌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저분해 보이니까 더 빡빡 문지르죠. 자, 민감성 피부일 때 우리가 각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보통은 이걸 첫 번째는 보습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보기 싫으니까요. 이거를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죠. 자, 이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서 생긴 각질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건조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보습이라고 할 때 제가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가 가장 뭐냐면 여러분들 바르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 바로 보습의 첫 번째는 바르는 게 아니라 클렌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쭉 우리가 다 쓰지만 유일하게 화장품을 지우는 거. 자, 그 지우는 단계가 클렌징 단계죠. 이 클렌징은 원래는 노폐물만 잘 제거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이걸 깨끗하게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각질층에 뭐가 있다고요? 벽돌 시멘트처럼 있는 그 시멘트까지 싹 와장창 다 없애버리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건조해지고 당겨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습할 때 되게 나 너무 당겨. 그럼 뭘 쓰죠? 화장품을 씁니다. 처음부터 안 당기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왜? 우리 얼굴에 가장 중요한 보습제는 내 얼굴에 있습니다. 내 피부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내 몸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없애고 비싼 큐빅 박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떤 보습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너무 여러분 과한 세안과 클렌징으로 이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클렌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클렌저를 상당히 잘 쓸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짧은 시간. 그래서 메이크업을 안 하신 분들은 1분,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3분 안에 어떻게든 클렌징을 끝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좋은 부분은요, 세안제라고 했죠. 세안이라고, 그리고 이 세안을 하고 난 뒤에 안 당기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당기나요? 다 당기죠.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습관부터 조금씩 교정을 해보면 상당히 이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해결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자극은 되게 많은 증상들이 있죠. 그냥 대표적인 건 뭐예요? 가려워요, 따가워요, 붉어졌어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부터 갑자기 어떤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우리 피부에 있는 장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증상은요 우리 신호가 왔을 때 우리 몸이 특정한 면역 반응이나 아니면 신경계통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냥 화장품 쓰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조금만 교정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습관을 교정해보고 안 되면 치료를 해보는 방법으로 잘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피부 당김 증상입니다. 이 당김 증상은 여러분들이 아까 클렌징을 하고 난 뒤에 피부가 당기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발라도 당겨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유수분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유수분 밸런스. 자, 그럼 유수분 밸런스가 뭐예요? 그러면 아무 대답을 못해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에다가요 수분 앰플 같은 거, 에센스 앰플 같은 걸 딱 썼을 때 갑자기 건조한 게 사라졌어. 그러면 나는 수분이 부족한 타입의 유수분 밸런스 중에 수분이 부족한 타입의 건조한 경우죠. 자, 근데 오일을 딱 썼더니 확 좋아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유분이 부족한 경우다. 근데 그래도 건조한 경우 있죠? 그런데도 건조한 바로 클렌징이죠. 클렌징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건조한 거를 이야기할 때 보습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클렌징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생활습관 교정하셔서 좀 더 건강한 피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죠. 약산성인데 물은 pH 7, 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약산성보다는 알칼리에 가까운 쪽으로 좀 더 가기 때문에 오히려 물로 클렌징을 하면은 오히려 약산성 클렌징보다는 피부 손상을 더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는 절대 물로만 하지 말고 가볍게라도 정말 적게라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여기서도 건성과 지성 나뉘게 되는데, 자, 건성인 분들은 저녁에 뭘 하세요? 뭔가 많이 바르시죠? 네. 크림 바르고 영양 크림 바르고 또 뭐 덧바르고 바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침대에 딱 그대로 눕죠. 네. 베개에 있는 먼지 얼굴에 싹 다 묻히고 아침에 물로 씻습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고요, 집에 들어올 때 물로 씻으세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가볍게라도 그런 노폐물들이 어쨌든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개 매일 가세요? 베개포, 침대포 가세요?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두 번째는 지성인분들. 지성인분들은 아무래도 피지 분비가 많죠. 그래서 이 피지 분비가 많은 것들이 결국은 물로만 지우기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클렌징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약산성 클렌저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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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안 하고, 아, 메이크업 물론 안 지우고 주무시면 좀 다른데, 메이크업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다르긴 한데, 평소 같으면 1분 정도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외선은 뭐 자외선 차단제가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열이에요, 열. 요즘에 이제 열로화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열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쿨링해주면 돼요, 쿨링. 근데 이 쿨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꼭 냉장고에 뭘 넣어서 꺼내서 피부에 닿는 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실제로 그냥 물 온도 그대로 있는 거에 약간 수건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 적셔놓은 것들을 살짝 얼굴에 대기만 해도 그 온도가 피부 온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피부 온도 열 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열이 날 때 문지르면 메이크업도 지워지고 하기 때문에 살짝만 얹을 수 있을 정도만 해줘도 그 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풍기도 괜찮아요. 선풍기도 좋긴 합니다. 근데 선풍기는 아무래도 바람으로만으로는 조금 약할 수 있고요. 피부에 실제로 약간 그 온도가 닿는 거. 근데 요즘엔 또 피부의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성분들의 제품들도 나오긴 하는데 클린 선크림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또 멘톨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또 피부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냥 우리가 또 늘 들고 있을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간단히 클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본 적 있죠. 아, 제가 그동안 피부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 좀 알기 쉽게 재밌게 알려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네. 왜 15만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때 좀 알려주셨던 그 짧게 세안을 해야 된다는 팁이 저한테도 좀 너무 와닿아서 오늘은 좀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아, 예, 안 그래도 강의 초대해 주시면 또 같이.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간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하고 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으니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